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앵무새와 사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대화를 나눌지 선생님은 너무 기대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자도 새가 날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자는 앵무새에게 말했어요. 너는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하고 나는 다리를 다쳐서 뛰지 못하네. 우리는 닮은 것 같아. 앵무새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너와 나의 아픔이 닮아있네. 처음엔 너가 무서웠는데 이젠 무섭지 않아. 너와 친해지고 싶어. 오늘은 초안을 그려볼게요. 먼저 앞에 잔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언덕을 그려볼게요. 구름은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햇님도 작게 표현해 보세요. 그럼 잔디 먼저 칠해볼까요? 네, 그 다음은 파스텔로 초원 언덕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패턴과 어울리는 색을 여러 가지 사용해 보세요. 어두운 초록색으로도 살살 문질러 보고요. 살짝 노란색도 써볼게요. 네, 그 다음 하늘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구름색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아주 예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마음껏 칠하세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오늘은 넓은 초원을 그렸었어요. 이 초원 안에 여러 동물들도 함께 그려보세요. 다양한 색깔로 칠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